안녕하십니까. 그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제일교회 김현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임하심에 관한 말씀을 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증명해 주시려고 누가 복음 17장 24절 말씀에서도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고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은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이 말씀을 참이라고 확증을 주시려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120년 전에 알려주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하루 전에 피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도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다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처럼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깨 있는 것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